오늘 이슈는 아청법, 모기 퇴치, 직장인 능력치입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의 성관계를 하는 만화, 이거 유포하면 아청법에 걸리냐고요? 가상인물인데 설마? 네, 철컹철컹 유죄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인물도 아청법 범위에 포함한 첫 판결인데요.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판결로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이죠. 2015년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의 시청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걱정하기보다 잠재적 성범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6월 본격적인 모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모기 퇴치 준비 다들 하셨나요? 근데 모기 잘못 잡으려다간 풀이 날 수도 있어요.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잔뜩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켰다가 불꽃이 튀면서 집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거든요. 살충제에는 가연성 LP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 모기채가 만드는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분사식 탈취제나 방향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모기채와 함께 쓸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해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다 보니까 잊을만하면 한 번씩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자고요. 직딩들, 지옥 같은 월요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일하면서 내 능력치 얼마나 발휘했다고 생각하세요? 100% 아니면 50%? 직장인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내 능력 100% 발휘하면 손해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리, 과장, 사원처럼 주로 직급이 낮은 경우에 이런 답변이 많았고요. 평균적으로 내 능력치 63% 정도만 발휘하는 게 좋다고 했다네요. 그 이유, 일한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져서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어서 좀 공감되시나요? 그래서일까요? 직장생활 10년을 하면 평균 4번 정도 이직을 하고 절반 가까이가 연봉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직을 결심한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취업도 어려운데 능력 발휘할 환경도 안 되고 이직까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니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기 잡았어요. 모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